네, 이 종목 머선 일이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관심 받고 있는 6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국동인데요. 이 국내 골프웨어 1위 기업인 크리스 FNC가 국동 인수에 나선 영향에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크리스 FNC가 국동의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공시했는데요. 340억 원을 투자해 지분율 21.8%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대감이 몰리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9% 넘게 상승 중이고요. 주가는 2,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 BNC인데요. 미국 FDA 긴급 승인 사전 상담 신청에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만의 골든 바이오텍이 미국 FDA의 코로나19 치료제인 암트로키논을 긴급 사용 승인 신청과 관련해 사전 상담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한국 BNC는 대만 골든 바이오텍의 암트로키논을 판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함께 수혜를 누릴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5% 넘는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주가는 11,45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GSE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와 독일 관련한 소식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오늘 반사 수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독일행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흘 동안에 이 가스 공급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열흘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퍼지면서 지금 유럽 쪽에서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탈리아에도 가스 공급량을 감축한다고 통보하면서 국내 GSE뿐만 아니라 이 관련주들이 반사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체크해 보시더라도 GSE가 13% 넘게 급등하면서 주가는 5,3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 테마성 움직임이 뚜렷한 우리 시장인데 원준도 오늘 무상증자 관련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원준이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과 442억 원 규모의 이런 공급 계약도 체결한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까지 발생한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장 초반부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4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대한항공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 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이 퍼지게 되면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693명으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항공주들이 장 초반부터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주가는 23,850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동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가의 호전망 속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적자 지속에서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일동제약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1,562억 원, 그리고 영업손실은 58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10.3% 늘어났고요. 또 적자 규모는 소폭 축소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시원호기 제약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도 있었고 지금 재확산세에 따라서 일동제약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적자 지속 속에서도 앞으로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남아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2.27% 상승하면서 3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 초반부터 움직이고 있는 6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머선 일이고 시간이었습니다.